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그 내용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도 발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땅에 말씀이 진리가 되어 오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 음성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 있다고 에덴동산부터 말합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든다는 원수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순종하여 죄값으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생의 본능입니다. 이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산다. 못 지킨 자가 있느냐? 네 죄인이냐? 예수가 피 흘려서 죄를 갚았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받아라. 이제는 그가 하신 말씀을 잘 지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속성과 특성과 그 근성과 심정을 같이 해서 영원히 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이 복은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지키고 갖고 이 말씀 안에 이루어진 구속의 은총도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내 가슴 속에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하나님이 가진 복처럼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